기호의 정의. 시미오릭스 하면은 기호학. 기호학은 기호의 이론이다. 간단히 말해서, 심플리 풋하면 자주 나와 이거 종종. 간단히 말해서 기호는 무언가이다. 나타내는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다. 자, 정리. 기호는 무언가 나타내는 거래.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 여기 예시가 있다. 밖을 바라봐. 창밖을 바라봐. 그리고 나무를 찾아봐. 나무 보래. 뭐가 있어? 모든 종교의 신호가 있어. 기호가 있어. For that thing. 그것을 나타내는. 나무 말하는 거지. 너가 보고 있는 그것. 그럼. 너가 보고 있는. 그리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너가 보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나무를 말하는 거지. 나무에 대한 많은 상징이 많아. 나무 상징 엄청 많아. 자, 그 다음에. 그 상징들 중에 하나는 그 단어, 단어 나무란 나무 단어 나무 그 자체야. 네 가지 글자로 된, 즉네 가지 글자 스펠링 쓰여진 종이 위에 글자 트리 TREE 이거 있잖아. 여기 있네. TREE 있잖아. 이게 상징이야. 자, 그리고 다른 상징은 말해지는 말이야. 트리라고. 말의 트리도 이것도 상징이다. 글자도 상징, 트리라는 거, 말의 트리도 상징. 자, 그리고 또 다른 기호는 나무의 그림이다. 그림도 상징.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나무 또한 트리를 나타내는 기호다. 장난감도 상징. 하지만 또 다른 상징은 제스처다. 몸짓이다. 근데 몸짓도 상징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짓놀이를 하고 있으면, 몸짓놀이 밑에 나와 각주어에 몸짓놀이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쓴다면, 똑바로 쓴다면 with 분사구문이야. 목적어가 이거 한 채로, 목적어가 이거 한 채로 이거잖아. 너의 다리가 투게더리니까 너의 다리가 모아진 채로, 그리고 너의 팔이 너의 팔을 퍼트린 채로 꼿꼿이 서 있으면, 근데 V 형태로, 네 머리 위쪽에 V 형태로 팔 벌려가지고 머리 위로 V 형태로 있으면 여러분의 팀은 추측할지도 몰라. 너가 표현하고 있다고. 나무를. 그래서 이런 몸짓도 상징이다. 기호다, 기호. 아, 뭐 똑같아. 어쨌든. 그래서, 기호는, 단어의 형태를 취하고, 이미지 형태 취하고, 소리 형태, 제스처, 물건, 심지어 생각, 아이디어. 그래서 여기 더 서트리 하면 뭐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트리라는 거야. 발생되는 여러분의 머리에 뭐에 의해서 봄으로써 창문 밖을 봄으로써 창문 밖을 봄으로써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생이 되는 그 생각의 트리 그것조차도 이제 또한 기호다. 하지만 비록 거의 모든 것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호가 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거의 모든 것이 기호가 될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직 기능을 한다. 기호로서만, 만약 그 기호가 해석이 되면, 기호로서 해석이 될 때만 된다. 그래서 기호로 해석될 때만 기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기호가 뭔지 맨 처음에 설명을 했고, 이것도 기호, 이것도 기호, 이것도 기호, 이것도 기호야. 근데 그렇다고 다 기호 아니고, 해석이 될 때만 기호다. 그래서 기호의 정의.